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춘천 MBC는 이와 관련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전과 달리 진보와 보수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에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8개 의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는 여야의 새로운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 3번의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성패가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6석, 민주당 1석, 무소속이 1석을 가져가며 보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문재인 후보가 34%를 얻어 강원도에서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7회 지방선거에서도 대선의 여세를 몰아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18명의 시장 군수 중 11명을 진보 진영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진보의 우위를 단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보수가 지배했던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는 완전히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이끌어서 평화가 곧 강원도의 변형이 될 수 있게끔 잘 뒷받침하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텃밭을 수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총선은 판이 다른 만큼 현역과 능력 있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봉사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아쉽지 않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입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전통의 표심이 최근 진보 쪽으로 움직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표심은 더더욱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